대학까지 스타들과 떠나는 추억여행 함께 가시죠. 이번 공연 얘기 저희가 언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창회 포레버. 36년간 이어져온 대학가요제는 수많은 스타들을 탄생시킨 등용문입니다. 반가우시죠?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희가 이렇게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대학가요제가 폐지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순수한 대학가요제의 부활을 위한 그런 콘서트를 한번 해보자. 이번 공연 홍보를 위해서 네. 무엇까지 할 수 있다? 하루 단식할 수 있어. 아, 엄청난. 아, 엄청난.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번 공연에선 추억의 스타와 추억의 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련해지는 느낌이죠? 그대의 눈을 바라보면서 저도 굉장히 열렬한 팬이어서 좀 말이 많았습니다. 눈물이 저렇게 캔나을 하게 하는데 진짜 너무 잘한다. 말 너무 잘한다 진짜. 근데 왜 김정민은 여기 이것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러세요? 백철수 씨를 신발 닦는 분 같다고 하셨어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얼굴은 완전히 달포면 돼가지고 그냥 머리도 덥스룩히고 30년 전입니다. 하여튼 되게 지저분해 보였어요. 철가방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철수 오빠 죄송해요. 오빠도 알잖아요. 또 다른 대학가요제 스타 심수봉 씨에게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심수봉 씨를 보고 학부모는 좋아. 아이를 솔직히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선 간다니까 따라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수봉이 언니가 볼 텐데 괜찮아. 저 사랑해야 돼. 사과할 마음 없어. 보고 계시죠? 그 당시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고요. 라이벌을 꼭 강수지 씨로 뽑아요. 너도 이제 강수지야? 원면 씨가 좋습니까? 강수지 씨가 좋습니까? 원미경 씨가 좋습니다. 원미경 선배님이 또 네. 유일하게 네. 서태지 씨에게 곡을 받은다. 네. 그 맞아요. 아 그때 제가 젊은이들 MC를 하고 있었는데요. 서태지 씨가 그 무대를 데뷔를 하면서 제가 그렇죠. 매니저랑 친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태지 씨한테 얘기를 했죠. 파불한 그런 노래 하나 좀 써달라. 그 노래 뭐예요? 네. 네, 그대 내 곁으로요. 그거 그렇게 안 떴잖아. 네. 제가 이별 얘기로. 여보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 랩이 앞이 이렇게 시작돼요. 언제나 너의 마음속에 있던 주문한 마음 이제 알 수가 없어. 유열은 젠틀한 성격 때문에 여성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다. 그냥 너무 괜찮았는데 아까, 너무 아까 마음을 안 줬어요. 총각됩니다. 여자들한테. 그런 이상한 포장이 어딨어요. 영혼 없는 불법 표정이래요. 제가 더 어색하네요. 그 시간의 차이는 그렇죠.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정말 못 느끼겠어요. 이게 위든 아래든. 저는 이렇게 할 때마다 난 이무성 씨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15 연하인데 우리 이무성 씨는 나보다 4살에 위라는 나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남편이요. 결혼 20주년인데 크루즈를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짜리 크루즈. 한 달? 네.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저 혼자 가는 거예요. 누굴 위한 선물인가요? 거기 막 농구장 태워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재미있어서 공연이 기대가 됩니다. 그 명곡의 주인공들을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대학가요제 포에버 함께해요. 너무 기대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집 앨범을 냈어요. 좀 되돌리고 싶네요. 멋진 대남녀와 함께 했습니다. 제일 재밌는 기분이고요. 섹시가 좀 더. 한치 씨 오랜만이에요. 좀 웃어주시지. 좀 웃어주시지. 네. 지금부터 빵빵 웃겨드립니다. 알콩달콩 대남녀가 함께하는 새 월화 드라마 미래의 선택. 그럼 미리 만나볼까요? 드라마가 벌써부터 화제예요. 네, 윤은혜 씨 머리도 한몫하셨더라고요. 그런거에. 그러니까 핫하긴 한데 도전은 쉽게 못하는 그런 머리라고. 미안해요. 더 행복한 내 모습을 위해 미래에 내가 찾아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